네, 지금 아까 그거는 중머리도 되지만은 중중머리 지금 그 악센트로 갔기 때문에 그건 중중머리거든요. 그건 중머리가 아니야. 아니고 그다음에 중중머리로 이제 그게 자진머리를 가려면은 덩따궁따궁따궁쩍궁궁토궁따궁닥닥궁 쩍궁 이거를 이것만 쳐. 그러니까 더궁따궁닥닥궁 쩍궁 더궁따궁닥닥궁 쩍궁 더궁따궁닥닥궁 쩍궁 이게 이제 자진머리야. 이걸 빨리 치면 덩궁궁따궁 인기야. 더궁따궁닥닥궁 쩍궁 더궁따궁닥닥궁 쩍궁 더궁따궁닥닥궁 쩍궁 더궁따궁닥닥궁 쩍궁 더궁따궁닥닥궁 쩍궁 더궁따궁닥닥궁 쩍궁 궁 더궁따궁닥닥궁 쩍궁 궁 더궁따궁닥닥궁 쩍궁 궁 더궁따궁닥닥궁 궁 쩍궁 궁 더궁따궁닥닥궁 쩍궁 궁 더궁궁 쩍궁 다 빼고 궁궁궁 쩍궁 이게 자주 궁닥닥궁 궁따궁따궁따궁 쩍궁 궁따궁따궁따궁 쩍궁 궁따궁따궁따궁 쩍궁 궁따궁따궁따궁 쩍궁 궁 이게 자진머리야. 궁따궁 궁궁궁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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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따궁따궁따궁 쩍궁 궁궁따궁따궁따궁 쩍궁 궁궁따궁따궁따궁 쩍궁 궁궁따궁따궁따궁 쩍궁 궁궁따궁따궁따궁 하냐면 자진머리는 사박이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이라고 해서 사박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요. 사박이 아니라 열두박이요. 열두박을 그 대마디만 이렇게 앞에 그것만 끊어서 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니까 그게 네박이지 네박이 아니야. 크게 치면 네박이지만 그게 잘게 치면 열두박이야. 더궁따궁닥닥궁 쩍궁궁 궁닥닥궁 쩍궁 궁 더궁닥궁닥닥궁 쩍궁궁 이렇게 쳐야 돼. 어서 오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이거를 그 개념을 안 갖고 가면 덩궁궁 아무렇게나 이 딱을 친다고. 그래갖고 뒤에 붙이고 앞에 붙이고 그러면 안 돼야. 분명하게 어서 오셔. 그것을 딱 붙여줘야 돼.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딱 붙여야 돼. 그리고 어쩔 때는 생략도 해. 더궁따궁따다궁따궁궁 더궁따궁따다궁 쩍궁궁 더궁따궁따다궁 쩍궁 달아서 올 때는 이놈이 심사가 이래노니 이렇게 치는데 그걸 다 이거 더궁따궁따다궁 이렇게 치면은 안 된다고. 그럴 때는 그냥 이놈만 하나 둘 셋 넷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놈의 심사가 이랜도니 삼강을 아느냐 이렇게 달아서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딱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치면 시끄럽기만 해야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것을 기본 저기 봐야 열두박을 가되 세박을 작은 세박이 늘 있다 생각을 하고 더궁따궁따다궁 쩍궁궁 더궁따궁따다궁 쩍궁 더궁따궁따다궁 쩍궁궁 더궁따궁따다궁 쩍궁궁 여기에 있는 거야.
그게 있지. 왜냐면 내가 왜 자꾸 중중머리를 이로 이걸 치냐면은 저기 뭐야 거시기 뭐냐 저 옛날 선생님들은 저 자진머리 늦은 자진머리는 저 빠른 중중머리로 쳐서 늦은 자진머리를 했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서로 호환해서 쳤어. 그렇기 때문에 저기 빠른 중중머리로 저 늦은 자진머리를 쳤기 때문에 그 저기 뭐야 그거를 그렇게 서로 호환해서 이렇게 해준 것이요. 만약에 삼바느질 관대도 보기 장무직념이며 이렇게 삼바느질 관대도 보기 장무직념이며 삼바느질 관대도 보기 장무직념이며 섭숙해자 중추막 과담여의 보그잔비질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할 때 천천히 이게 쳐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중에 리듬골이 나눠지면은 못 치게 돼. 그 늦은 것을 그걸 탁 찾아서 이제 막 여기 거기서 악센트 물려가고 어디서 물려가는데 그 놈을 잘게 쪼개서 얻는 물을 이놈이 덩궁궁 딱 항상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 왜냐면 박이 막 헷갈려버려. 그럴 때는 이거 싹 바느질 관대도 보기 장무직념이며 이렇게 쳤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호환해서 치니까 내가 이걸 자꾸 중중머리 템포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중머리하고 빠른 중중머리하고 늦은 자진머리를 서로 호환해서 쳤으니까 옛날에는 소리도 그렇게 했고 그런 소리들이 있어 몇 군데가. 그러니까는 그렇게 배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중머리 저기 자진머리 사박 요래 갖고는 안 돼야. 옛날 우리 시골에서 배울 때 자진머리 사박 해갖고 덩궁궁궁 덩궁궁 따궁 이렇게 했다고. 그래 놓으니까 만날 틀려버려. 나중에 막 나오면 막 헷갈려갖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거기서 뻐벅대. 그렇게 안 하고 여기 딱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는 정권진 저기 뭐 인간문화재 선생님이 대번에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빠른 중중머리하고 자진머리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냥 그게 해결이 되어버리더란 게. 근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하고. 이거 저기 진양조도 우리 시골에서는 무지하게 헷갈려 버렸어. 흥보가로에서 진양조를 배우는데 그냥 그것을 육박이라고 배워버리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배워놓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섯 하니까 어떨 때는 길게 되고 어떨 때는 짧게 되고 어디는 들쭉약쭉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때 서울에 왔더니 명쾌해. 선생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갖고 24박을 하는데 그 작은 세박이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넷, 둘, 셋, 다섯, 둘, 셋, 여섯, 둘, 셋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하나도 안 헷갈리더라고. 근데 그냥 그 시골에서는 북방에서 우리 회원님들이 그냥 아무리 날고기는 20년 30년 친 그냥 저기들도 그냥 이 진양도 나무 그냥 쩔쩔 매고 땀 질질질질 흘리는 거예요. 전주에서 명창들이 오면 그냥 그놈 한 번씩 치면서 그냥 진양도 나무 그냥 바짝 오가리 들어갖고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 그 20년 전에 30년 전에 하는 그 어르신들이 그 개념을 안 가르쳐 주니까 우리 강종철 선생님 그걸 안 가르쳐 주고 그냥 그걸 육박이다 이래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왔던 그냥 인간문화재 정권진 선생님이 당장에 그냥 그걸 딱 그렇게 나눠서 그렇게 해준 게 오메 그냥 딱 떨어져 버려. 아 이렇게 한 것이었구나.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들 보다 헷갈렸고 우리도 헷갈렸구나. 천하의 식구나. 그걸 이제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그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야. 응. 천하에 하나도 헷갈릴 일이 없다 이 말이야. 중중머리하고 자진머리가. 응. 그렇게 다 삼박 개념으로 삼박을 이렇게 소삼박을 먹고 이렇게 가니 이렇게 머금고 그렇게 포함을 해갖고 내포하고 가니까 아무 일이 없더라 이 말이요. 어 그래서 일러 드리는 것이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뭐 육자배기도 해야 되고 이제 우리도 이제 뭐 또 뭐 이것저것이 뭐 저 그것도 해야 하잖아. 그것이 무엇이요? 그렇죠. 수군가도 좀 배워야 될 거니까 흥보가도 배워야 돼.